번째로 백신 접종 증명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비자 구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미그레이션 하고, 세관 신고까지. 와, 정말 너무 오래 걸렸어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저희 나오는데 거의 2시간이 걸렸습니다. 두둥. 첫 번째는 빌라 스타일. 딱 전형적인 발리의 빌라 스타일을 구했지요. 앞에 수영장이 있고, 집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와. 어쩌다 보니까 우린 투베드룸. 먼저 수영장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주방이 있죠? 방이 제법 알차. 냉장고도 있고, 간단한 조리도구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일로 가면 야외 테이블이 있고, 너무 좋아. 바베큐 그릴이 있어. 무슨 일이야?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인가? 이게 발리에 되게 전형적인 발리 스타일 빌라들 중에 좀 가든 느낌 많이 나는 데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약간 화이트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느낌으로 집을 골랐지요. 거실 지나면 바로 객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시원해. 방도 생각보다 크다. 작은 옷장이랑 파우더룸이 있고, 세면대. 또 약간 이런 발리 스타일 소품들이 많이 있네요. 자, 그리고 대부분 발리 스타일의 전통 이 빌라들은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다 야외에 있잖아요. 어? 미안. 어? 두둥! 문을 딱 열면 욕조. 석조로 된 욕조야. 분위기 있다. 역시 샤워부스도 야외에 있고요. 안녕 마뱀스. 저는 진짜 심각한 벌레 포비아인데 도마뱀은 괜찮아요. 자네가 벌레를 잡아주거든요. 화장실도 역시 야외에 있어서 무조건 밤에도 밖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벌레와의 전쟁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문은 항상 닫아놔야 될 것 같아. 모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문은 닫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같은 호수의 2베드룸이에요. 3베드룸도 있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방 구조는 동일하게 이렇게 2층. 아우 시원해. 2층도 욕실 구조랑 파우더룸 구조가 동일하고, 열면 역시 석조 욕조가 있는데, 어머, 2층 욕조가 더 뭔가 분위기 있다. 아담하고 천장이 있어서 그런가 약간 더 덜 오픈된 느낌? 욕실 있고요. 욕실문 닫아놔야지. 마찬가지로 샤워부스. 조금 덜 개방된 느낌이어서 취향 차이겠지만, 아우 욕조 너무 예쁘다. 여기서 목욕해야지.
침대 앞으로 거실 공간이 넓어서, 아니, 거실이 아니구나. 공간이 넓어서 충분히 캐리어 펴고 할수 있을 것 같고, 2층은 살짝 테라스가 있네요. 나가면 이렇게 가든이랑 선베드랑 수영장이 보이는 구조. 우와, 라탄이야. 해산물들이랑 닭고기들 있고, 이렇게 사태로, 꼬치로 해서 파는 거 너무 귀엽다. 비프 사태는 한 피스에 하나로 약 2,690원 정도? 서로인 100g에 1,860원. 리바이가 100g에 1,800원 정도네요. 한 피스에 3,860원. 어머, 쪽파 귀여워. 야채도 확실히 싸네요. 어, 상추. 어, 귀여워. 마늘. 그거 흐를 것 같으니까 나중에 넣자. 가격이 얼마지? 망고스틴이 100g에 500원 정도인데, 우리 둘이서 보통 한 번에 1kg. 1kg는 먹지. 5,000원. 5,000원. 비싸네, 여기가 좀. 잘 익었어. 라면 밥. 신라면이라 김치찌개 신라면. 한국 라면이 워낙 많아가지고. 나는 판미 먹어볼래. 이게 여기 라면이거든. 590원. 좋아요. 어, 미고랭 스페셜. 미고랭 스페셜. 라사가 맛있잖아. 아얌. 세울까? 맛있는 맛. 어, 까리한 맛. 카리 아얌. 진짬뽕 있네요. 진짬뽕 비싸다. 하나에 2,150원이요. 한국 라면이 확실히 비싸네요. 한국이랑 우리랑은 좀 더 비싸거나. 많이 비싸다. 불닭볶음 한면이 한국에도 있어? 처음 봤네. 안 사 먹으니까. 떡볶이 비싼 것 봐. 와, 떡볶이 진짜 비싼데. 이거는 엽기 떡볶이야? 엽볶이? 너무 비싸다. 우리는 뭐 현지 라면을 먹을 거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비싸게 팔긴 하네요. 보통 한 한국 라면이 1,500원? 1,500원 업다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종류가 많다. 뭐 안 사와도 여기서 그냥 다 웬만한 건 사서 먹을 수 있어서. 이게 확실히 태국이나 베트남에 비하면 조미료들이 다 비싸네요. 스리라차 소스 같은 매운 소스들이 베트남에서는 한 병에 막 하나로 한 500원? 1000원 안쪽으로 사는데 여기는 다 1000원 중후반이야. 조금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 소스는 비싼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체리 소스도 워낙 다양하고. 고추장 2000원이면 싼 거 아니에요? 사조 핫페퍼 페이스트. 아, 저는 해찬들 파여가지고요. 해찬들은? 네, 지금 세일해서 24,500 루피아네요. 고추장이죠. 오늘 바베큐를 해먹을 거기 때문에 고추장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당첨!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장을 가볼게요. 오랜만이야. 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형 온다고 샤워도 했어요. 샤워도 했어? 잘했다. 오늘 아침에 면도 나가고 있다. 지금 면도하고. 잘했다. 잘했어. 이제 씻고요. 물놀이 해야 되잖아. 짜잔. 이게 트래블 월렛 카드인데 이걸로 지금 발리에서 돈을 한번 출금해 보려고 합니다. 수수료가 없더라고요. 한 달에 500불까지. 여기 비자 되는 거. 트래블 월렛 카드를 넣고 최대 뽑을 수 있는 게 지금 50만이네. 50만 루피아. 체킹이 있고 세이빙이 있고 크레딧 카드가 있는데 우리는 신용카드가 아니어서 크레딧은 안 되고 세이빙이 내가 넣어놓은 돈. 세이빙. 세이빙으로 뽑으면 돼요. 그럼요. 주세요. 돈을 세고 있죠? 나와라! 인도네시아 루피아 나왔다! 레시를 받고 카드를 받으면 트래블월렛 출금 끝! 50만까지 이리 와봐요. 출금하기 편하다. 저희 현금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요. 어머 예쁘네. 이렇게 진짜? 되면 어플에 바로 출금 내역이 뜨죠. 수수료가 1도 없어. 수수료가 없어서 출금하기 좋다. 좋았어. 일단 발리에서 트래블 월렛 카드로